자, 이렇게 다섯 가지 와이라노 종목들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데도 또 떨어지는 종목들도 있고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할지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뭘 볼까요? 네, 사장님. 첫 번째 이제 콘텐츠 관련된 주 뉴를 보겠습니다. 뉴. 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하는 종목을 찾기가 조금 더 어려운 그러니까요. 만큼 오늘 좀 시장이 좋은데 지금까지 오늘 이제 떨어지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봤더니 이제 그간 좀 많이 올랐었던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종목들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좀 버티자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뉴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 들이 뭐 특별한 개별 악재로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멘텀을 좀 봐야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 같은 경우 뭐 아시다시피 뭐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의 앞으로의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뭐 컨텐츠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시장 자체가 이제 확대될 거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좀 아직까지 좀 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너무 좀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최근에 주목받지 못했던 섹터라든지 많이 눌렸던 과대낙폭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같은 경우는 뭐 극장판 영화관에서 그 슬램덩크가 또 개봉을 하면서 네. 관련된 화제입니다. 또 이슈가 또 있었죠. 그로 인해서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네.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살짝 지금은 좀 살짝 좀 가라앉은 상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중요한 부분은 일단 슬램덩크뿐 아니고요. 이제 지난해 실적 면에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연간 실적으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흑자 전환했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이제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도 최근 3년간 가장 좋았었던 모습을 좀 보이면서 이제는 좀 수익성이 나는 구조로 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뉴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적으로 뭐 빠르게 뭐 악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빨리 판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시장이 한번 좀 돌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일단은 조금 더 버티고 계셨다가 오히려 시장 다시 한번 또 반등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 그때 좀 물량을 좀 줄이신다거나 이런 쪽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뉴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일단은 뭐 최근 고점이 이제 9,200원 선까지 갔었거든요. 네. 이제 9,200원 선까지를 일단은 보고 좀 기다리셨다가 좀 세게 반등이 다시 나오는 시점에 좀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7,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뉴를 선정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많이 올라온 만큼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충분히 좀 버텨볼 만하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뉴를 확인해 봤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TYM입니다. TYM도 작년에 하반기부터 주가가 꽤나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은 맞습니다. 좀 낙폭이 네. 크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TYM 역시도 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멘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 2분기 때 고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3분기에 조정을 받고 4분기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4분기에 주목을 받아서 다시 한번 주목이 됐 있었던 부분은 네. 아무래도 실적이었어요. 연간 실적이 워낙에 좋고 앞으로 이제 농기계 섹터가 지금 대표적인 두 종목이 대동과 TIM인데 두 종목 네. 모두 다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고 그 해외 비중도 같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적인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았었다가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도 섹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섹터가 작은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사실은 TIM이 조금 더 낙폭이 좀 과대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TIM 같은 경우 종목 자체에는 크게 좀 무리가 없지만 네. 지금은 일단 추세적으로는 일단 이번 한 주간 추세적으로는 일단은 대형주 지금까지 쉬었던 종목들이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살짝 좀 덜구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도망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지만 종목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은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살짝 좀 줄이셔야 또 다른 섹터라든지
다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살짝 비중을 줄이는 걸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TYM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워낙에 이제 작년 실적이 좋았고요.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뭐 최초로 5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시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농업 계율 자체가 이제 9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뭐 사실 그 안에서는 이제 워낙에 성숙기에 접했기 때문에 뭐 신규로 이런 어떤 교체 작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시장 자체가 지금 뭐 미국뿐 아니고 앞으로 뭐 곡물가 인상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아무래도 식량난에 대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 점점 다 농기계화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종목이라든지 섹터 자체에 앞으로 실적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만 수급적인 면에서 이 종목이 빠져나간다라는 부분은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빠져나오자, 줄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종목 마찬가지도 뭐 해외 비중, 특히나 미국 비중, 최근에는 이제 계열사인 미국의 브랜슨과 흡수합병을 해서 이제 북미 시장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수급으로 올라간 종목은 또 수급으로 빠질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2600원 선에서 최근에 좀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는 2600원 선까지 만약에 좀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우리는 좀 비중 축소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와이라노 TYM 어쨌든 실적이나 뭐 모멘텀은 변하지 않았다. 펀더멘탈은 변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급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좀 관심이 이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좀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TYM 함께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자,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오늘 나온 종목들이 다 최근에 잘 갔었던 종목, 그리고 주목받았던 종목들 위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뭐 사실은 기업의 가치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자체가 아직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일단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용 관련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피부과 관련된 의료기기, 그리고 소모품 같은 데 매출액이 거의 뭐 1:1 비율로 매출액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종목 마찬가지로 최근 실적도 워낙에 좋았습니다. 이제 4분기 실적 역시 전년 대비해서 매출액 같은 경우가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30%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연간으로 최근 실적을 보게 되면은 뭐 작년 대비 그러니까 2021년 대비해서 2022년,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한 30, 40% 정도 증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연간 추세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섹터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컬은 뭐 최근에는 또 미국의 투자사도 여기에 또 지분을 또 참여하는 만큼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12월 동안 워낙에 좋았었기 때문에 그 수급이 조금 더 주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목이 좀 주가도 주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이제 해외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라든지 이쪽 시장으로 좀 나타났는데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에요. 아직까지는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비중이 아직은 거의 없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빠르게 경제 재개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시장을 좀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뭐 임플란트 관련된 부분도 지금 많이 개방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게임 판호 개방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지금 좀 열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내 허가까지 만약에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 매출액 성장세가 훨씬 더 점프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제이시스 메디컬도 역시 뭐 최근에 좋았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 마찬가지로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이제 최근 고점 9,000원대였었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는 9,000원대를 좀 뚫고 넘어갈 수 있을 거긴 하지만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얼마나 좀 조정을 거치느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목표가는 충분히 9,000원 넘어서 이제 9,5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원 선에서 일단 지금보다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이 좀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일단 그 안에서는 일단은 좀 대기하셔도 충분히 오늘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다 같이 좀 못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쉬어갈 수 있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세 종목 함께 알아봤습니다. 염정 차장과 함께 대응책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